네, 1부에 이어 더 치열해진 수익률 대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슈팅 스탁 2부 쇼미 더 스탁으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또 1부에 이어서 예. 2부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나은입니다. 2부에서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단타장인님, 사실 네. 지난 밤에 미국장이 간만에 좀 크게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도 오늘 저희 시장도 우리 시장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좀 의외더라고요. 시장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왜 이랬을까요? 뭐 사실 이제 예. 간밤에 미국장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장 초반에는 좋은 분위기를 연출을 해줍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연출을 해주진 못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마지막까지 힘을 받으려면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또 갭으로 떠서 이제 증시가 출발하다 보니까 그렇죠. 각종 이제 좀 불안한 이슈들, 방산 이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뒷심을 좀 잃은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는 뭐 예전에는 완벽한 좀 커플링이 좀 있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뭐 미국장이 좋다고 해서 우리 장도 같이 좋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워낙 네. 악재들이 많다 보니까 자,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전문가들의 조언, 도움이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쇼미더스탁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종목들, 상한가에 도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방송이 끝나고도 또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그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링크를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방송 도중에 하단에 QR코드도 함께 나갈 거거든요. 그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도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전문가가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출발을 해볼까요? 네. 네. 오늘도 2부 함께 출발하시죠. 출발하시죠. 네, 출발하시죠. 자, 오늘의 특징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 프롬바이오입니다. 천만 탈모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프롬바이오가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모유두 세포를 배양하는 방법에 대해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모유두 세포는 모낭의 기저부에 있는 세포로 모발의 발생과 성장을 담당하는데요. 자, 프롬바이오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탈모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 하면서 상한가를 썼고요. 8,6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히림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시티인 네옴시티가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예, 관련주인 히림이 오늘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히림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건축물과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데 참여한 기업인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전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7% 상승하며 8,31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대원화성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올해 3분기 전기차 생산량이 지난 분기보다 67% 상승했는데요. 예, 올해 최종 목표인 2만 5천 대를 유지하게 됐고요. 분기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대원화성은 임피혁, 또 벽지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리비안의 픽업 트럭에 친환경 시트 소재를 공급한 바 있어서 관련주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오늘장 11% 상승하며 2,955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 속에서 제주은행의 상승세가 유독 돋보이는데요. 제주은행은 지난 9월 한 달간 48%가량 상승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이 잇따라 금리를 인상하는 데 이어서 우리나라도 금리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그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 8% 상승하며 9,63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는 더 치열한 수익률 대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1부와 2부가 대결 구도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각자 전문가님들께서도 이 순위를 매기면서 이 등수를 통합해서 결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 모두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얼굴도 와주셨고 어제에 이어서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또 두 눈 크게 뜨시고, 2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종목을 또 공격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오늘의 특징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어제 이어서 출연해 주셨는데,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새롭게 얼굴을 비추게 되신 전문가님도 오셨습니다. 두 전문가님들께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이어서 출연해 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네. 어제 이제 처음으로 네. 오셨는데 제가 계속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너무 요청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집에 가서 막 잠들기 전에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제 직급게 질문한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닌데 네. 어제 첫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네. 이제 아, 이 정도면 방송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종목은 사고 안 났더라고요. 아, 종목은 뭐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면은 결국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추천해 주신 상한가 도전주 오늘 뭐 만족할 만큼 이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시장이 전강 후약이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꽤 잘 버텨줬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다시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공대원 대표님 오늘 인사를 해주시게 됐는데 오늘 첫 출연이십니다. 소감 한 말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많이 떨리기도 하고 첫 방송이라 좀 긴장되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아, 걱정하지 마시죠. 제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리고 긴장하셔도 네. 종목 수익만 잘 나오면 괜찮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종목은 네. 제가 기대해봐도 되겠죠? 그럼요. 예. 네. 기대하셔도 네.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네.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공대원 대표님 첫 방송 출연이신데 공대원 대표님의 종목들 어떻게 될지도 정말 궁금하고요. 잠시 후에 또 이제 기법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볼 건데 여기에 대한 이제 본인만의 필살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도록 해야 될 텐데요. 프롬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3연속 우승을 해야 골든마우스를 원래 쥘 수가 있거든요. 이 3연속 우승을 도전하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네. 오늘의 프롬바이오 네. 어떤 측면에서 준비를 해주셨나요? 오늘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에 제가 특징적으로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결국 그 프롬바이오도 이제 모발 성장을 촉진한다는 특허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번 같이 차트도 보시면은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 자, 천천히 보실게요. 보면은 2014년, 15년에 이제 우리가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이제 18년도 이때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19년도, 20년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시장이 힘들 때마다 지수를 끌어올려줬던 거는 이제 항상 그 메르스 관련주,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때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북 관련주나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려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 특히 뭐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시젠이나 이제 알테오젠, 그리고 신풍제약 같은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들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려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상당히 많이 떨리네요. 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수상해서 오늘 이 프롬바이오라는 종목을 특징주로 가지고 오게 됐고 네. 그리고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이 지수를 끌어줬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특징주로 프롬바이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야, 이 우리나라 많은 여성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 많은 남성분들의 숙원이죠. 탈모 치료를 도와준다는 프롬바이오입니다. 이거는 종목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탈모인들이 집중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종목은 공대현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대원화성입니다. 와, 이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정말 괜찮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기업이거든요. 예, 이 종목은 어떤 포인트로 가져오셨나요? 일단 대원화성은 리비안 관련주죠. 네, 그렇죠. 네, 어제 리비안이 한 13% 정도 상승을 했었고 그로 인해 이제 투심도 좀 확대된 것 같고 포드나 혹은 뭐 GM도 덩달아서 한 7% 정도 네,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어제는 자율주행이 올랐고 오늘은 또 이제 전기차가 올랐고 이렇게 좀 순환매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후에는 뭐 2차 전지까지 네, 덩달아서 함께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품이라든지 충전소까지 네,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패턴이라는 게 좀 과거에 좀 반복적인 이력을 남기고 있는데 대원화성은 좀 박스권 형태를 좀 띄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3분기 실적도 기대된 만큼 네, 한 3천 뭐 한 400원 부분까지도 네, 충분히 상승 이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투자를 고려해봐도 좋을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대현 대표님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공략을 해봐도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일까요? 일단 10월 한 중순쯤에 3분기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실적 네. 발표가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 네, 예상해 봅니다. 아, 좋습니다. 이 3분기 실적 시즌을 기대하면서 투자해 보기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점까지 정말 많이 높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상승을 모두 반납하고 바닥권에서 다시 밀어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특징주로 공대현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종목이 정말 좀 매력적으로 보여지는데 이 종목을 왜 오늘 도전주로 안 가져오셨을까? 더 좋은 종목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히림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 어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이 가져오셨던 데모라는 기업하고 좀 유사한 기업 아닌가 또 인프라나 이런 쪽으로 재건 쪽으로 같이 엮일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닌가 예상이 되거든요. 네. 어떤가요? 히림 같은 경우 어제 제가 추천주로 가져왔던 종목은 이제 데모라는 종목으로 그렇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 네. 이제 오늘 특징적으로 히림은 네옴시티 관련주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나은 앵커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또 2029년에 서아시아에서 열리는 첫 번째 동계 아시안 게임이 이 네옴시티 지역인 이 트로제나에서 열리기 때문에 트로제나. 네. 네. 뭐 다른 많은 외신들은 이제 그 사우디 측에 이제 너무 거항된 프로젝트다. 이거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는 이 사우디 쪽에서도 실체를 보여주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무조건 성공을 시키겠다. 이거를 완수시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탈석유화해서 다른 비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겠다라는 조금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특징주로 히림을 또 가지고 왔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히림도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이제 유신 같은 경우도 유신도 이제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이제 다른 거 보면은 네옴시티 관련주 이제 도아 엔지니어링도 이제 갭상승으로 출발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갭을 띄워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상당히 뭐 100% 200% 이제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을 크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징주로 히림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님인 다크헌터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 지금 핵이라든지 미사일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또 특징주로 준비해 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이슈로 올라오고 있을 때 재건을 바라보고 인프라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반대급부의 종목들을 두 전문가님이 가져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 공대현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인데 공대현 대표님 이 제주은행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주은행은 이번 주에 한 10여 명의 연준위원이 연설도 앞두고 있고 네. 그에 따라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예상도 되고요. 그리고 금리가 지금 현재 4.7%까지 연말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네, 그렇죠. 네, 한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4.4% 정도 좀 낮아졌거든요. 아, 예상치가요? 네, 예상치가 낮아졌기 예상치. 때문에 지수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네. 앞으로 나올 이제 경제 지표, ISM이라든지 PMI 지수 네, 그런 게 좀 발표가 되면서 뭐 민간 고용 지표도 발표를 하죠. 네, 네 그렇죠. 그럼으로써 좀 이제 다시 좀 제주은행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네. 지금 지수가 좀 상승하는 면은 다시 좀 매물이 출회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은행,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은행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여줬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게 움직인 게 아니냐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나요? 금리, 그렇죠. 최고의 수혜주죠. 네, 최고의 수혜주고 앞으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원래 가는 놈이 더 그렇죠. 가잖아요. 네. 네. 하락하는 종목은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장대 음봉이 9월 30일 날 좀 출회되긴 했지만은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 그렇죠. 기준금리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아 좋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종목으로 이 제주은행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번 이 제주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특징적으로 바라볼 만한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어서 진행되는 시간에서는 포트폴리오 엿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최초로 추천주를 드렸기 때문에 상한가 도전주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2부 전문가님들의 상한가 도전주 수익률 현황 같이 만나보도록 해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률 개요입니다. 총 모든 전문가님들이 5개의 종목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고요. 최대 개수도 5개로 제한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목 개수가 최대 5개를 넘어갈 수 없는 수익률 대회고요. 시총 500억 이하 종목, 그리고 환기 종목, 관리 종목, 경고 종목, 위험 종목, 이 주의 종목에 해당되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위험군 종목분들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으로 이게 시초가의 매수가 진행됩니다. 자, 그럼 2부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어제 추천해 주신 타이거 일렉 종목 오늘 4.72%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수익률로는 만족하면 안 되겠죠. 지금 현재 한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오늘 함께 출연해 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대모 큰어머니라고 볼 수 있겠죠. 수익률 5.12%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데
1부 전문가님들에 비해서 2부 전문가님들 수익률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여전히 보유하고 계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현재 두 종목 보유 중인 종목 현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의 종목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1부와 2부 수익률 결과를 잠시 살펴봤는데 2부 전문가님들이 근소하게 좀 앞서고 계십니다. 물론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2부 전문가님들의 앞으로의 행보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1부 전문가님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혹은 이번 주 끝날 때까지 참여해 주시는 새로운 전문가님들의 종목들도 과연 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만한 종목 AS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어제 추천을 해주신 상한가 도전주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이 우리 큰어머니 데모를 주셨거든요. 네. 이 종목 현재 많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네. 이게 조금 마지막에 꺾였단 말이죠. 네, 네. 이거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아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차라리 저는 오늘 눌려줘서 더 좋다. 더 괜찮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오히려 더 좋다. 왜냐하면은 아까 뭐 히림도 그렇고 유신도 그렇고 아까 보여드렸던 도화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다들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다 이제 눌려줬는데 원래 이제 용술철 원리라고 해가지고 네. 더 높게 뛰려면 이제 그 단타장인 앵커님도 네. 저번에 방송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건데 네 맞아요. 용술철 원리라고 해가지고 더 높게 뛰려고 하면은 이제 더욱더 압축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갭으로 한 1% 데모가 이제 1% 정도 갭으로 출발했다가 이제 눌림목을 줬는데 더욱더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음봉을 맞았지만 오히려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 데모라는 종목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별칭으로 이제 큰 대짜 어미 모차가 아닌가 해서 큰 어머니 같은 종목이다 말씀을 했는데 이 데모 과연 이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재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슈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많이 기대가 돼요. 하루 만에 뭐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상승이 좀 나와줬거든요. 네. 사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다면 장중에 꽤나 많이 올라가줘서 트레이딩도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런 빠른 매매를 좋아하시는지 뭐 오늘도 그런 종목을 준비해 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수익률 어떻게 보면 수익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쟁에 맞춰서 네. 빠르고 간결하게 네. 수익을 빨리빨리 낼 수 있게끔 종목을 컨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내심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시장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 조금만 덜 기다리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종목 꽤나 빠르게 올라가줘서 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종목도 내일 바로 급등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공대현 전문가님은 어제 뭐 추천해주신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오늘 과연 앞으로 추천해 주실 종목들 어떤 전략으로 진행을 해 주실지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지금 수익률 대결 1위를 쟁취하기 위해서 달려가 주실지 한번 전략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앞으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네, 뭐 곡물이나 사료 네, 그런 쪽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금융주도 네, 추가적으로 금리는 계속적으로 연준이 높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금융주도 추가적으로 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이어서 전기차가 좀 순환매가 지금 반복되듯이 2차 전지도 추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2차 전지도? 네, 그렇죠. 그렇게? 그 정도? 좋습니다. 사실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섹터들이 워낙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공대현 대표님의 지금 이 매매 전략, 어떻게 보면 순환매를 돌고 있는 섹터들의
계속해서 수익을 이제 교차적으로 넘어가면서 내는 전략을 취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자율주행으로 수익 내고 그다음에 또 제약바이오 들어가서 여기서 또 수익 내고. 근데 이러려면 사실 이걸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측이 될까요, 전문가님? 아, 이게 많이 아쉬운 게 함께 네. 같이 하신다면은 제가 봐드릴 수가 있지만은 이게 실시간으로 네. 대응을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아, 실시간으로 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아. 점은 주식은 실시간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주식은 때문에 실시간이죠. 그런 점이 참 아쉽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제가 이 실시간으로 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 공대원 대표님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이 안 열려 있는데 무슨 실시간인가요? 장이 열려 있을 때도 방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러한 식으로 섹터를 옮겨다니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땐 이런 것도 하나의 순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 메커니즘을 우리 전문가님이 공략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가서 알려달라고 졸라야겠습니다. 공대원 대표님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고 저도 오늘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오늘 공대원 대표님 온라인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하는지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털 검색창 슈팅스탁만 검색해 주시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공대원 대표님의 매매 전략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대원 대표님의 매매 전략까지 알아보고 또 이제 AS도 가져봤는데 2부 전문가님도 꽤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전문가님들도 수익률 굉장히 발빠르게 가져갈 만한 종목들로 가져오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오늘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상한가 도전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오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님들 그리고 어제 참여해 주신 이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상한가 도전주를 이제 만나볼 건데 두 전문가님 혹시 지금 오늘의 종목 1등에 어떻게 보면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상한가 도전주잖아요. 이게 그냥 이제 종목이 아니고 상한가 도전주입니다. 그래서 두 전문가님들 어떻게 좀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 상한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 예, 그럼요. 와, 충분히, 예,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어떤 근거인가요? 자신감만으로는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단기간에 상한가 갈 만한, 급등할 만한 종목을 포착하는 그런 비결이 있나요? 일단 제가 들고 온 종목은 과거에 일단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 네.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하고 나서 좀 눌림을 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N자형 패턴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상한가 도전주를 통해서 이제 상한가를 이제 내일 도전하는 건데 어제 출연해주신 전문가님 네 분 모두 오늘 상한가 못 갔습니다. 저는 15%에서 20%만 좀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욕심인가요? 아, 너무 욕심이신 것 같습니다. 욕심 그건. 아니라고 해주세요. 오늘 종목은 갈 수 있다고 해주세요.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한번 도전해 보는 거니까요. 오늘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내일 상한가에 도전하는 급등에 도전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제가 상한가에 도전하는 종목은 이제 석경 AT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차트 같이 보시면은 그 신고 거래량은 이제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 이제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신규 상장을 하면서 이때 신고 거래량이 터지고 이제 거래량 없이 쭉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석경 AT를 가지고 온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저점을 계속 높여서 올라가 주고 있다. 이 포인트를 잡고 나왔거든요. 저점을 올린다. 네, 저점을 예. 올려준다는 것은 결국 고점도 같이 올려준다라고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나노 소재 시장이 거의 한 150조 정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의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노라는 게 사실 너무나도 폭이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최근에 세라믹을 활용해서 이제 고순도 반도체 역시 이 기술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소재를 국산화로 뭐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이제 뭐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그림도 연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사실 시장이 6월에 상당히 많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네. 9월도 떨어지고 네 그렇죠. 그냥 거의 올해는 이제 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이제 뭐 전국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마음이 아파하실 거고 저희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이 애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계좌가 애립니다. 아 근데 이제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그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텨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양한 재료 그리고 다양한 이제 뭐 테마로 엮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석경 AT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석경 AT. 네. 근데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슈팅이 나온다거나 거래량이 엄청 막 터진다거나 이런 네.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내일 바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단기간에 갈 수는 있겠지만 내일 갈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나요? 사실 내일 당장 갈 수 있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아, 예. 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는 시장에서 네. 이 종목을 갖고 온 것은 그 시장을 방어를 해줬다라고 네. 라는 상황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약간 이제 겁에 질리지 말고 아. 천천히 좀 담아 가시면서 네. 이제 투자를 하셔라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오늘은 이제 뭐 내일 바로 당장 상한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석경 AT입니다. 이거를 가져온 건 아니고 네, 천천히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지금 시장에 그 압박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좀 이겨내고 있는 네. 종목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석경 AT를 가지고 왔고 여러분들께서 좀 차분한 마음으로 조금은 안정된 마음으로 이제 매수하셔서 투자를 하셔라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아, 이미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점에서 매수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매매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이러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한다면 좀 선취매 관점으로 추후에 이제 슈팅이 조만간에 나오게 됐을 때 온전히 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오신 게 아닌가 좀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오늘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석경 AT라는 종목 나노 소재 관련된 기업으로 가져오셨는데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공대원 대표님 혹시 이 종목 지금 소개해 주신 거 어떻게 보시나요? 좀 종목이 좋아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대표님이 보시기에 종목이 이 종목 별론데 생각이 드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단타로 들고 온 게 맞으시죠? 단타로 들고 온 게 맞다고 하셨거든요. 네, 거래량이 일단 6만 2천이고 거래가 있어야 매수세가 있어야 이제 주가가 끌어올리듯이 뭐 거래가 실종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거래가 실종이다. 네, 개인적으로는 거래량이 실종됐다. 네. 네, 추세는 물론 살아 있지만은 지수가 오늘 1,800개의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데도 우상향을 좀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좀 상한가를 노려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이 종목과 다르게 좀 단기간에 내일 바로 좀 급등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인가요? 그런 종목으로 준비해 오신 거겠죠? 그럼요. 네. 내가 준비해 온 종목은 다르다. 내가 준비해 온 종목은 내일 바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준비해왔다 말씀해 주십니다.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런 매매 전략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면 뭐 저도 다음 방송된 그런 종목으로 들고 올 겁니다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공대원 대표님을 보면서 딱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단어가 생각나나요? 적토마가 아닌가. 적토마 이제,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죠. 여포 같았던 이제 적토마인데. 네.
이제 쉬지 않고 질주하는 네. 이제 쉬지 않고 질주하는 이제 단어로 이제 적토마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공대현 전문가님께서도 이제 쉬지 않고 계속 달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삐끗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토마도 삐끗한다. 네. 아, 지금 적토마도 삐끗한다고 합니다. 이거 삐끗하셔서 넘어지시면 어떡하죠? 지금 앉아 계셔가지고 넘어지시면 쓰러지시는데. 일단은 거래가 있어야 뭐 삐끗하든 말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예. 뭐 움직임이 없지 않을까. 예, 상한가를 노려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냥 그대로 계속 자고 있지 않을까. 예, 그냥 쭉 수면 상태지 않을까. 수면 상태. 아, 수면 그렇게 상태. 좀, 예,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좀 시장과 맞지 않는다. 지금 자율주행이든 뭐 네. 전기차든 지금 이슈랑 좀 다르게 나노라? 좀 이슈와 좀 맞지 않다라고 네. 좀 보여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좀 매수세가 쏠리는데 그거랑도 좀 별개로 좀 멀어진 것 같고 좀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아, 거리가 네. 좀 있어 보인다. 거리가 좀 있어 보인다. 근데 이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게 최근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섹터는 아니에요. 뭐 전기차라든지 뭐 리비안 관련주라든지 UAE에 뭐 정말 많은 섹터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는데 어디에도 해당된다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사실 이런 종목을 굳이 지금 순환매 돌고 있는 주목받는 섹터가 아닌데 준비해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나노 소재 같은 경우 이제 석경 AT가 이제 그 초미세 패키지 수요 증가랑 그리고 네. 이제 이 회사가 강달러 수혜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강달러 수혜를 네. 보는 기업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가 이제 해외에서 달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방어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프리미엄까지 같이 붙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지금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석경 AT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뭐 공대원 전문가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신고 거래량이 너무 없다. 네, 이건 거래량이 못 간다. 거래량이 죽었다. 실적이라고도 네.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뭐 전국에 있는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네. 없어도 석경 AT는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시장이 좀 빠지면서 뭐 눌림목을 줬지만 다시 한번 좀 좋은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보시면 그냥 거래량이 없이도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했다가 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이제 마감했는데 똑같이 이거는 시장의 영향으로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대원 전문가님께서는 삐끗하시겠다. 삐끗하시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은근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은근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또 차트를 보니까 네. 또 저런 종목들이 한번 터지면 갑자기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공대현 전문가님께서 공격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이 공격에 책임을 지실 만한 어떻게 보면 그에 상응하는 그런 좋은 종목이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해 오신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지금 옆에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이 어디 한번 무슨 종목 가져왔나 보자 이런 눈빛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신 거죠? 좀 시선이 좀 따가운 것 같긴 합니다. 너무 눈빛 쏘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눈이 작아가지고. 오늘 무슨 종목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준비한 종목은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물가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일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CPI 지수도 10월 13일 날 발표를 할 예정이고 경제 지표도 반영해서 네. 그리고 패턴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9월 30일 날 차트를 보시면은 9월 22일 날 한번 거래량이 터졌었죠.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지금 눌림을 주는 구간인데 아까 말씀 석경처럼 네, 석경처럼 저점을 좀 높이고 있다. 예,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우상향할 수 있다. 예,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기대감이 형성돼서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끝나지 않았고 어닝 시즌도 그로 인해 이제 실적도 좀 개선된 게
주가에 선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곡물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방산 이슈도 터졌지만 방산 이슈랑 더불어서 곡물 작황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오늘 농업 관련주들 뭐 비료, 사료, 곡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이 종목 옥수수 관련주인가요? 대주산업이? 식량주죠. 식량주로 네.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식량주가 계속 갈까요? 이게 뭐 방산 이슈가 조금 어떻게 보면 사그라들면 좀 평화 무드로 돌아서면 그렇게 됐을 때 주가가 다시 못 가지는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평화라. 지금 핵을 논하고 있는데 네. 평화라.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고. 예, 네, 그럴 것 같지가 않고 앞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선반영되지 않을까. 물론 시간외로도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네. 네, 이미 좀 상승을 한 상태인데 내일 좀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네, 좀 기대감으로 좀 더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공대현 대표님이 가져오신 이 대주산업. 사실 지금 보면 곡물이라든지 농업 관련주들이 오늘 장 막판에 움직여줬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장 막판에 이제 종목들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는 다음날 오전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다음날 만약에 이제 갭으로 출발하게 되면 시가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제 좀 바로 오늘 종가에서 비슷하게 수준을 출발하면 탄력받아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되기는 해요. 사실 굉장히 뜨겁긴 하지만 뜨거운 섹터는 거기에 따라서 타점 잡기도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타점 잡기가 좀 어렵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시가의 비중을 분할 매수로 분할 매수로 시가의 비중을 5% 잡고 좀 눌림을 줄 때 나눠서 분할로 이제 5%를 잡고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도 최근에 순환매가 계속 식량주가 돌고 있어요. 카나리아 바이오도 처음에 급등세를 보였고 그 후에 이제 오늘 샘표도 한 20% 이상 급등세를 좀 보였죠. 그 후에 이제 또 대주산업도 기대해 볼 만하다. 예. 그리고 좀 너무 갭상으로 시작을 하면은 분할로 그 점만 좀 그 점만 좀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면은 매매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대주산업 그리고 이제 석경 AT 이렇게 두 종목을 만나봤는데 오늘 석경 AT 우리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그 가격 전략 말씀해 주셨나요? 석경 AT는 아직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네, 한번 이제 어떻게 그러면 가격 전략을 가져가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를 제가 25,500원으로 잡았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25,500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이제 17,600원으로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전고점을 이제 목표가로 잡아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을 손절가로 잡아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석경 AT 목표가 2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6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전고점 부근까지 한번 상승을 노려본다라는 이제 의도가 숨어있는 가격 전략이었는데 그렇다면 대주산업 공대현 대표님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봉상 한 지난주에 3,980원까지 고점을 찍었고 지지난주에는 4,200원까지 지금 고점을 좀 낮추고 있는 게 좀 눈에 띄죠. 눈에 띄기 때문에 한 4,000원은 좀 저항이 좀 많을 것 같고 한 3,800원 부근까지 3,800원에서 3,900원 부근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공대현 대표님의 대주산업 목표가는 3,700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3,12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매매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오늘 공대훈 대표님의 대주산업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대주산업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시나요? 좋다고 보는데. 아, 그런데. 좋다고 보는데. 네. 아, 제 말투가 너무 약간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역시 저, 사람 말, 한국 말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렇죠. 어다르고 아다르듯이. 네. 아까도 제가 뭐 적토마도 삐끗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확실히 지금 장 후반에 오늘 장 막판에 이제 곡물주들 뭐 식량주들이 상승을 많이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시외 단일가에서도 이제 네. 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종목은 컨택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삐끗하지 않을까 계속. 아, 이게 사실 좀 오늘 장막판에 이 수급이 들어온 거다 보니까 내일 뭐 타점 잡기도 어렵고 이게 너무 이제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게 됐을 때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좀 네.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뭐 지금 이 곡물 관련된 사료 관련된 종목들도 정말 많은데 네. 이 대주산업을 또 하필 가져오셨어요. 뭐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주 개념이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섹터로 가져오신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근데 대주산업은 곡물이나 비료 뭐 이렇게 많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카나리오 바이오도 그렇고요. 많은 종목 중에서 굳이 이 종목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업종별로도 순환매를 돌듯이 이제 네. 종목군들도 순환매를 돈다. 아, 네, 그러면 카나리오 바이오도 지금 차례는 이제 대주산업의 차례가 왔다? 시외로도 미래생명자원도 많이 상한가를 달성을 했더라고요. 아, 예. 네, 그렇듯이 이제 종목군들마다도 좀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석경보다는 상한가가 더 기대되지 않을까. 석경보다는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물론 좋은 기업입니다. 네,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상대적으로 예, 급등 가능성, 상한가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골든마우스 전문가님도 정말 이제 무슨 소리냐 하시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저 얘기는 나중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주를 기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공대원 대표님 정말 촌철살인의 모습으로 공격을 해주셨고 정말 자신감 있게 공격하시고 그리고 종목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공대현 대표님의 이런 농업, 비료 관련된 종목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대주산업 장막판에 움직였기 때문에 농업 관련주들 눈여겨봐야 되겠다 생각은 하셨지만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어떤 기업을 잡아야 될까? 오늘 움직이는 말에 올라탔다가 불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매 전략이 굉장히 디테일해야 될 것 같아요. 트레이딩이라 단기간에 수익 낼 만한 급등주들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대현 대표님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디테일한 매매 전략 잡아주실 예정이시죠? 그럼요. 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네, 저의 매매 전략과 매매 방법 그리고 매수 타점 혹은 뭐 손절 타점, 목표가 이런 거를 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대현 대표님께서 대주산업 이 종목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이제 타점을 잡아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가지고 세밀한 투자 전략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었던 다크헌터 전문가님도 눌림목 7,000원 가격대 정도까지 분할 매수 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딱 7,000원대까지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디테일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공대현 대표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디테일한 이 대주산업 매매 전략,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면서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인터넷 포털 검색창 있죠? 그 네모창에다가 슈팅스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공대현 대표님의 자세한 대주산업 투자 전략 만나러 가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막판에 시간으로도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 당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니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자리를 옮겨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부까지도 정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맞아요. 우리 또 내일도 다시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네, 내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네. 내일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